자, 내 고향님, 오늘부터 심포가스까지에서 표적항암 치료제가 제외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20배 오른다고 해서 400만 원, 600만 원인데요. 실손보험, 통원은 하루에 25만 원, 나머지는 고스란히 본인 몫이에요. 민간보험에서 표적항암 약물 치료제 담보를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심포가스까지에 있어서 올해부터 거의 20배 정도, 뭐 예전에 20, 30만 원짜리가 지금 400만 원, 500만 원, 약물 치료를 받아야 돼요. 돈이 없으면 화학 치료 받던가, 정말 죽기 싫은 화학 치료 받던가, 아니면은 치료를 못 받고, 아니면 대출금이라도 받아가지고 치료를 받은 다음에 나중에 대출금을 갚으셔야 되겠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제 돈 없으면 치료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포가스까지로 인해서 암 진단금은 솔직히 진단금 비싸고요. 그럼 표정화 약물 치료비는 5천만 원, 7천만 원인데 10년갱신, 20년갱신 있잖아요. 요런 걸로 중복해서 1억 2천, 1억 3천까지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이 땡땡 띠링 띠링 여기는 5천만 원 타사는 누적 없이 가입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1억 2천 2, 3천 가입했다 그러면 에이 땡땡 띠링 띠링 여기로 5천만 원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년 갱신이다 보니까 보험료 8천원밖에 안 됩니다. 5천만 원 가입하는데 요런 걸로 가성비 좋게 준비하셔서 나중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를 하시는 게 가장 따봉이다 따봉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